자, 접속사 when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설명할 게 좀 많다 이러면서 지난 시간에 좀 끊은 게 있는데요. 미리 좀 얘기하겠습니다. 접속,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설명할 때 when이 앞으로 여러분들 배울 게 총 네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지금 이제 몇 번째 걸 배운다라고 얘기했냐면 두 번째 걸 배운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가장 쉬운 설명은 일단 when 뒤에 어떻게 생긴 게 오느냐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when are you hungry 하고 지금 이제 when 뒤에 뭐라고 불리는 문장이 왔습니까? 의문문이라고 불리는 문장이 왔죠. 그러면 when의 뜻은 뭐가 된다?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배운 언제란 뜻이라 했어요. 하지만 when 뒤에 묻지 않는 문장,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 when you are hungry가 되는 거죠. 그러면 you are hungry이기 때문에 얘는 물음표를 붙일 수가 없고, 알겠습니까? 자, 우리 그리고 참 접속사 전체에 대해서 내가 설명한 게 있죠. 접속사 전체에 공통된 특징에 대해서 설명한 것 중에서 일단 접속사 뒤에는 뭐가 온다 그랬냐면 누가 다가 온다 했어. 이거를 이제 중학교 용법, 그 문법 용어라면 주어랑 동사가 오는 거라 했어요. 그러면 누가 다가오는데, 근데 접속사란 녀석이 종류가 뭐 because도 접속사였고 뭐 지금 배우고 있는 when도 접속사고 그리고 이전에 배웠던 that도 접속사로 쓸 수 있고 명사들을 잇는 접속사 이랬는데, 누가 다 앞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뜻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뭐 I am hungry를 전부 다 뭐 앞에 있다 치자. 그럼 because I am hungry 하면 내가 배고프다 였는데 내가 배고프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뜻으로 바꾼다 했죠. when I am hungry 하면 내가 배고프다인데 내가 배가 고플 때가 되는 거고, that I am hungry 하면 내가 배가 고프다라나 내가 배가 고프다라 는 것으로 바꿔주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얘는 것, 얘는 때문에, 얘는 뭐뭐 할 때 이렇게 바꿔주는 애들 보고 접속사라 그랬고, 그리고 when이 접속사로 쓰이려면 조건이 뭐다? when 뒤에 의문문이 아닌 평소문의 어순이 와주면 그때는 뭐뭐 할 때란 뜻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when you are hungry는 네가 배가 고플 때란 뜻으로 누가 뭐뭐 할 때란 뜻이고, 이렇게 사용됐을 때 when을 보고는, 그러니까 이때 위에 when are you hungry를 보고 이때 when을 보고는 의문사라고 말씀드린다 했고요. 그 다음에 누가 뭐뭐 할 때를 지금 배우고 있는 접속사라고 얘기한다. 오케이. 자, 그런데 이제 when에 있어서 여러분 이해를 하는지 아닌지 조금 어려운 설명을 해야 될 게 있는데, 이 두 문장을 하나로 합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는 거기에 9시에 도착할 거야. 나는 그에게 전화할 거야. 이 두 문장을 하나로 합치는 방법은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은 뭐가 있느냐? 내가 9시에 도착할 때. 그렇지. 내가 거기에 9시에 도착하게 됐을 때 그 사람한테 전화해서 야, 나 마중 나와 라고 말할 거다. 이런 표현이 있다 치자. 자, 그러면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모양이네. 자, 그럼 나는 거기에 9시에 도착할 것이다. 어디 어디에 도착하자. 이 과에서 나오는 거 계시죠? I will get there at 9이 될 거고. 이게 한 문장이고요. I will call him 이렇게 되겠죠. I will get there at 9. I will call him. 그러면 도착할 것이다가 도착할 때 됐으니까 얘는 어떻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 When I will get there at 9, I will call him.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지금부터 설명하는 건 뭐냐? 그거 들어봤어요? 학교에서 배웠어요? 자, 예를 보고 이제 학교에서 뭐라고 하냐, 시간의 부사절이라고 합니다. 시간의 부사절. 시간의 부사절은
무슨 시제로 표현할 필요가 있더라도 이게 무슨 시제예요? 지금 표시한 거 무슨 시제예요? 미래잖아. 미래. 왜? 자, 시간의 부사절에서는 미래 시제로 표현할 필요가 있더라도 절대로 미래 시제로 표현하면 안 된다는 이상한 규칙이 하나 있어요. 영어의 규칙에. 미래 시제로 표현할 필요가 있더라도 무슨 시제로 표현해야 되냐면 현재 시제로 표현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 말 하는 사람이 거기에 지금 아 도착한 거야. 미래에 도착할 예정인 거야. 그렇죠. 그러면 분명히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이렇게 요렇게 표현하는 게 맞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좀 지금 8시인데 좀 이따가 1시간 뒤면 거기 도착할 거야. 그럼 도착해서 내려갖고 와 차 태우러 와 라고 전화할 거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분명히 도착하는 건 미래에 있을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그런데 얘가 이렇게 문법적 용어로 하면 시간의 부사절을 만들어졌을 때는 절대로 여기에다가 will을 넣으면 이건 틀린 문장이 돼버립니다. 반드시 현재 시제로 표현해야 돼요. 됐습니까? 자,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en will you 그렇죠. When will you call him이 되겠죠. 너 그 사람한테 언제 전화할 거야? 그랬더니 언제 전화할 거다? 내가 거기에 9시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 언제 있을 일이야? 미래. 자, 그래서 내가 뭐라고 설명하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다?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죠.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 속에는 보르장머리 없이 will을 쓰면 안 돼요. 아주 보르장머리 없는 문장이야. 알겠습니까? 아주 보르장머리 없는 문장입니다. 보르장머리 고쳐주세요. 이렇게. 알겠습니까?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렇게 한번 해볼까? 자, 그가 거기에 뭐 할 때? 9시에 도착할 때 그는 그녀에게 전화할 거다로 바꿔놨어. 그렇죠? 됐습니까? 그러면 얘도 하나로 합친 뭐 이것도 다 고쳐야 될까요? 알겠습니다. 다 고치지. 자, 그러면 얘도 하나로 합치면 왜 이래? 그가 거기에 9시에 도착할 때 그는 그녀에게 전화할 거다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when을 썼어. 그렇죠? 그러면 얘를 이렇게 없애주고 끝을 내면 안 돼. 그렇죠. 내가 무슨 시제가 무슨 시제를 대신한다 그랬어.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이렇게 놔두면 안 되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 말이야. 이 속에 뭐가 들어있는 형태로 바꿔줘야 돼? 뭐가 들어있는 형태? does가 들어있는 형태. 왜? 3인칭 단수에서는 does가 들어있어야 되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설명들이 아마 밑에 있을 텐데요. 그럼 설명 보겠습니다. When they are on the ground, they cut down trees. 그들이 땅 위에 있을 때 그들은 뭐 한다? 나무를 잘라낸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들이 땅 위에 있을 때 그들은 나무를 잘라낸다 하고 있는데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들이 땅 위에 있을 때라는 대답을 듣고 싶어? 그럼 우리말로 어떤 질문을 하면 돼? 언제 그들은 나무를 베어내니? 이렇게 물어보면 아, 땅 위에 있을 때 잘라낸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니까 When do they cut down trees죠. When do they cut down trees? 그러니까 지금 언제 잘라낸다고? 언제 잘라낸다고? 그들이 땅 위에 있을 때. 그래서 when이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 시간의 부사절이라는 용어는 이제 아셔야 되겠고 중학생이니까. 시간의 부사절은 뭐를 가지고 표현할 수 있다? when을 가지고 표현할 수 있단 말이에요.
When are they on the ground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들은 언제 땅에 있어요가 아니고 when are they가 아니고 when they are니까 they are는 그들이 있다라는 누가다 맞죠. 그 앞에 when을 붙였으니까 그들이 있다에 다짜 떼버리고 그들이 있을 때 on the ground 어디에 땅 위에 있을 때. 그리고 이와 같이 시간의 부사절을 끌고 다니는 when이라는 접속사가 있고 얘는 우연인지 뭔지 짜증나겠는지 모르겠지만 언제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의문사 when도 있고 접속사 when도 있으니까 when이 의문사인지 접속사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자, you are tired는 뭔 뜻이야? You are tired. 너는 피곤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are you tired가 아니죠. When are you tired? 쓰면 너는 언제 피곤하니? 라고 묻는 말이겠지만 네가 피곤하다, 누가다 묻지 않는 말 앞에 when이 왔으니까 이건 네가 피곤할 때 you should go to bed. 너는 뭐 해야만 한다? 자러 가야만 한다.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돼? 우리말로 언제 제가 자러 가야만 하나요? 라고 묻겠죠? 그렇죠. 이거 영어로 표현하면 뭐가 되겠다? When I sleep, I should. When should I go to sleep?이라고 묻겠죠. 그렇잖아요. 조동사 should가 주어 I 앞으로 가면 되겠죠. When should I go to sleep? 제가 언제 자러 가야 돼요? 그랬더니 언제 자러 가야 된다? When you are tired. 네가 피곤할 때면 자러 가야만 한다. 그래서 이것도 when에 대한 대답,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를 뭐라고 부른다고? 시간의 부사절이라고 부른다고요. 그래서 when you are tired, 네가 피곤할 때, when they are on the ground, 그들이 땅 위에 있을 때, 이게 전부 다 시간의 부사절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의미와 형태. 접속사 when은 누가 뭐뭐 할 때란 뜻으로 조건은 when 뒤에 의문문이 온다, 평서문이 온다, 평서문이 온다. 뭐 부정문이 올 수도 있습니다. When you are not tired 한 뭐겠어? When you are not tired. When you are not tired. 무슨 뜻이겠냐고? When you are not tired. 네가 피곤하지 않을 때가 되겠죠. When they are not on the ground는 땅에 있지 않을 때, 그들이 땅에 없을 때가 되겠죠 뭐. 그러니까 어쨌든 are they, are you가 아니기 때문에, 묻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when은 언제가 아니고 누가 뭐뭐 할 때 라는 뜻이다. 뭐 더 틀리노? 이건 뭘 고친 거고. 통과가 안 되겠는데. 너 이거 언제 공부했어? 오늘 공부했지? 그러니까 이 모양이지, 놈 자식아. 나는 좋아, 잘 지내가, 잘 지내다가 FIND야. 이거 find고 찾다 아니야, 이건? find. 자, 단어부터 다시 해야 되겠다. 준비해갖고 다음 시간에 단어랑 교재 시험이랑 준비해주세요. 네. 그렇구요. 내 편 어딨어? 그래서 when은 뭐뭐 할 때라는 뜻으로 두 개의 절이라고 돼 있는데요. 두 개의 절이라고 돼 있는데 자, 선생님이 하늘색으로 표현한 건 부사절이라고 했죠. When they are on the ground가 부사절이고요. 그 다음에 they cut down trees를 보고 주절이라고 하는 거 주절. 여기도 마찬가지 you should go to bed가 뭐다? 주절이다. 주절. 자, 주절이 뭐냐? 주절은 접속사가 앞에 안 붙어있기 때문에 자기 뜻 그대로 해석하는 거야. They cut down trees. 그들은 나무를 잘라낸 다. You should go to bed. 너는 자러 가야만 한 다. 다짜 떨어지고 없어지면 그건 부사절이라 그래. 부사절이나 어쨌든 그 문장의 한 부속품밖에 안 됩니다. 근데 다짜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걔를 보고는 뭐라 그런다?
주절이라고 한다. 이때 when은 when이 이끄는 시간의 부사들은 이라고 해놓고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는 이 말이야. when이 이끄는 시간의 부사절은 이란 말은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란 말이야. 언제 자러 가야 돼요? 네가 피곤할 때. 언제 나무를 잘라 대요? 그들이 땅 위에 있다 에서 다 떨어지고 그들이 땅에 있을 때. 그래서 주절의 앞과 뒤에 모두 올 수 있는데, 자 여기 뭔 소리 하는 건지 문장은 실제 예문으로 보여드리겠죠. 앞에 올 때는 부사절 끝부분에 콤마를 찍는다 라고 돼 있는데 이게 뭔 소리냐. 자 그래서 여기에 예문에 잠깐 보면 자 when they are on the ground they cut down trees를 어떻게 해도 상관없다는 얘기냐면 they cut down trees when they are on the ground 이렇게 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인 거야 지금. 앞에 앞이나 뒤에 올 수 있 여기 이거 부사절은 주절의 앞과 뒤에 모두 올 수 있는데 앞에 올 때 어쩌고 저쩌고 이 얘기는 지금 When they are on the ground, they cut down trees 해도 되고 They cut down trees when they are on the ground 이렇게 해도 된단 말이에요. 위에 밑에 것도 마찬가지. When you are tired, you should go to bed 어떻게 해도 된다는 얘기야? You should go to bed when you are tired 이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야 지금. 다만 끊어 읽기 표시는 이렇게 하면 되겠지 뭐. 실제는 없지만 내 마음속엔 이렇게 보이면 되겠지.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돼? When should I go to bed? 이것도 마찬가지. When do they cut down tree? 똑같이 언제 나무 잘라내니? 땅에 있을 때. 언제 자러 가야 돼요? 네가 피곤할 때. 됐습니까? 그런데 얘가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은 뭐부터 시작? 무슨 절부터 시작 등장시킨 거야? 무슨 절? 주절부터 등장시킨 거죠. 누가 다 부분만 먼저 그들은 나무를 잘라낸다. 언제요? 땅 위에 있을 때 너는 자러 가야만 한다. 그대로 다를 그대로 가지고 있죠. 접속사가 앞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접속사는 자 이거 실컷 가르쳐 놓으면 뭐라고 해석하는 애들이 가끔씩 있냐면은 이렇게 실컷 가르쳐 놓으면 뭐라고 해석하는 애들이 가끔씩 있냐면 그들이 나무를 자를 때 그들은 땅 위에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애도 있어. 밑에 건 또 어떻게 해석하냐? 시컷 가르쳐 주면 뭐라고 해석하냐? 네가 자러 가야만 할 때 너는 피곤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애도 있어. 이걸 어떻게 이상하게 해석하는 애도 있다고? 이렇게 이상하게 해석하는 애도 있다니까? 접속사는 누구 이 부분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야. 접속사 뒤로 영향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when they are 그러니까 they are는 있던데 이렇게 합쳐서 그들이 땅 위에 있을 때 이렇게 이상하게 해석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나무를 자릅니다 해놓고 when 나왔어. when 나왔으면 누가 뭐뭐 뒤에 누가 뭐뭐 한다가 왔으면 마음의 준비를 하고 마음의 준비를 때로 바꿀 준비를 하고 그들이 있단데 있을 때가 되는구나. 그래도 마찬가지 you should go to bed는 그대로 해석하라면 앞에 접속사가 없어. 넌 자러 가야만 한다 해놓고 웬 나왔네 그러면 뒤에 누가 뭐뭐 한다가 올 건데 그 다자를 떼버리고 때로 바꾸 네가 피곤하단데 네가 피곤할 때 요렇게 의미가 변화되는 거야. 요렇게 이렇게 해서 네가 자러 가야만 할 때 너는 피곤하다 이따구로 이상하게 해석하지 마시고요. 접속사는 뒤쪽으로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보고 부사절이라고 하는 게 시간의 부사절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요렇게 시간의 부사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버르장머리 없이 뭐 넣지 말라고? will 넣지 말고 무슨 시제로 대체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뭐 이런 거예요. 뭐 예를 들면 그는 5시에 여기에 올 것이다. 나는 행복할 것이다. 이 두 개를 합치면 뭐가 좋을까? 이 두 개를 자연스럽게 그가 5시에 여기 올 그가 5시에 여기 올 때 나는 행복할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바꿔준다는 얘기는 이거 이제 하나씩 만들어 봅시다. 그는 5시에 여기에 올 것이다. He will come here at 5. I will be happy. I will happy. 조동사 중에는 뭐? 동사. 비동사 와야 되는 겁니까? 동사. 자, 그럼 얘 둘을 합치면 어떻게 된단 말이야? When he comes home. 그렇죠. 얘가 없어지고 무슨 시제가 대신한다고? 현재 시제가 대신한다면 그럼 하다시 속에 더즈를 넣어줘야지 현재 시제가 되겠죠. When he comes here at 5 하고 얘는 이제 뭐로 바뀐다? 얘는 뭐로 바뀐다? 지금 표시한 건 쉼표로 됐습니까? 반드시 이거랑 다음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만드세요 했을 때 여기다가 will 넣으면 대단히 버르장머리 없는 문장이라 했어요. 그가 여기에 5시에 도착한 것은 언제 있을 일이지만 미래에 있을 일이지만 무슨 시제로 대체한다? 현재 시제로 대체한다. 버르장머리 없이 윌 넣지 마라. 됐습니까? 이걸 보고 버르장머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When I was a child, I learned to ride a horse. 그래서 내가 언제 아이였을 때, 무슨 시제 아이였을 때 그렇죠. 과거 시제 아이였을 때 I learned to ride a horse. 내가 무슨 시제 승마를 배웠다? 과거 시제에 승마를 배웠다. 말 타는 것을 배웠다. 자, 내가 지금 여기에 형광펜 칠한 거 두 개가 서로 맞아 들어가, 안 맞아 들어가? 맞아 들어가죠. 이걸 보고 무슨 문법이라 그런다? 얘를 보고는 뭐라 그런다? 시제의 일치.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안 된다? When I was a child, I learned. 동서 원형특 쓰고 to ride a horse 하면 말이 안 되는 거 어렸던 뭐야 애였던 건 과거인데 배우는 건 지금이야. 말이 안 된단 말입니다. 됐습니까? 자, 접속사 파트 전에 필기했었죠. 접속사 파트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게 누가다가 몇 번 나온다? 두 번 나오니까 그게 말이 되도록 시제를 조심해야 된다 했어. 자, 그리고 시제 일치 이것도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인데 시제 일치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학생들이 어떤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냐? 아, 똑같이 해줘야 되는구나 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 그랬어. 똑같이 해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했습니다. 똑같이 해주는 게 일치가 아니고 뭐 말이 되도록 해준다고 했어요. 그게 뭔 소린지 선생님 아직 잘 모르겠어요 한다면 이런 문장을 보여드리면 되겠죠. 자, 지금 하는 말은 Because I was 뭐할까? Because I 이거지. 뭐 이런 거 있다 치자. 그러면 내가 배웠다고 하는 것 같은데 무슨 시제 수용하는 법을 배웠대? 그래서 이렇게 합치면 내가 과거 시제 수용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내가 언제 저기까지 수용할 수 있대? 지금 저기까지 수용할 수 있다고 했지. 그렇죠? 선생님 이거 틀렸습니다. 이거 과거니까 이거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누가 얘기한다면 물론 이렇게 해도 되겠지. 하지만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잖아. 됐습니까? 이렇게 하면 내가 언제 배워서? 과거에 배워서 언제 저기까지 수용할 수 있었다? 과거에 저기까지 수용할 수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고
이렇게 한다고 틀리는 거 아니란 말이야. 과거에 배워서 지금 저기까지 수용할 수 있, 과거에 배웠기 때문에 지금 저기까지 수용할 수 있을 수 있는 일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없어? 당연히 일어날 수 있단 말이야. 시제일치란 똑같이 맞춰주는 게 아니고 말이 되도록 해주는 거다. 말이 안 되도록 해볼까? 이렇게 하면 이건 말이 안 된단 말이야. 언제 배워요? 현재. 언제 저기까지 수용할 수 있는 거야? 과거. 지금 배우는데 과거에 할 수 있었어. 뭐 타임머신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틀렸단 말이야, 이런 말은. 알겠습니까? 그래서 접속사가 나오면 주어 동사가 두 번 나오니까 동사의 형태를 신경 써야 되는데, 결국은 뭐 할 수 있는 능력이 뒷받침되어야 되느냐? 해석하는 능력이 뒷받침되어야지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그래서 was a child learned to ride a horse를 이게 잘 맞아 들어가는지 얘기했어요. 자, 근데 여기에 언제라는 질문이 먼저 나오고 있죠. 그쵸?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먼저 나오니까 그거 끝나고 나서 반드시 뭐 해야 돼? 여기 반드시 쉼표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주절이 시작하기 전에. 근데 똑같은 문장을 I learned to ride a horse when I was a child 했을 때는 쉼표를 여기서 반드시 하면 안 돼. 그러니까 when을 보는 순간 아 지금부터 시간의 부사절이 시작되는구나 사실 알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쉼표를 해줄 필요가 없어. 하지만 여기는 반드시 쉼표를 해줘야 됩니다. 여기 쉼표가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when she feels sad, she usually watches the funny movie. 그래서 그녀가 뭐 할 때 슬픔을 느낄 때 그녀가 보통 뭐 한다? 웃긴 영화를 본다. 자, 그 다음에 비교라고 했죠, CF. 그래서 의문사 when은 언제라는 뜻인데 조건은 뭐다? when 뒤에 뭐 하는 말 왔을 때? 묻는 말 왔을 때. 그래서 너의 생일이니, 생일이 언제니? 라고 묻는 문장 보이는데 뭐래요, 영어로? 네 생일 언제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한다? When is your birthday? 그쵸? Your birthday. 암만 길어봤자. When? Your birthday. 암만 길어봤자. 그러니까 지금 결국 뭐 하는 거야? When is it? 하고 있는 거죠. When is it? 그거 언제야? Is it은 의문문이야. Is it은 묻는 느낌 들어? 안 들어? Is it? 들죠. 그러니까 얘는 when이 뭐뭐 할 때가 아니고 언제라는 뜻이다. when의 두 가지 뜻 중에서. 니까 오케이. 자,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나중에 문법을 다른 문법 하나 배우는데 그때 아이씨 짜증난다 이렇게 할 거기 때문에 지금은 예고편 하나만 할게요. 자, 근데 지금 이제 when is it 이런 걸 보고 나중에 뭐라고 할 거냐면은 그거 언제니 라고 하고요. 이걸 보고는 이렇게 배울, 이렇게 나중에 배울 직접 의문문. 근데 직접 의문문이 있으면 결국 나중에 모두 배울 예정이란 말이야. 간접. 그렇죠. 간접 의문문이라는 걸 배우는데, 자, 이거는 그냥 when is it 뭐 뜻을 쓰면 이런 뜻이죠. 근데 예, 이렇게 물어도 되겠죠. 그거 언제야? 이렇게 물어봐도 되겠지만 너 그거 언제인지 알아? 이렇게 물을 수도 있겠죠? 그쵸? 그러면 이거 결국은 이거나 똑같은 말 하는 건데 얘는 너는 그것이 언제인지 아니? 라고 물어볼 때는 뭐라고 해야 되냐면 Do you know when it is? 라고 물어봐야 돼.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고 한다. 얘를 보고는 뭐라고 배우고 직접 의문이라고 배우고 when is it, when it is 된 걸 보고는 뭐라고 배울 예정이라고 간접 의문문이라고 배울 예정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무조건 when 뒤에 묻는 어순이 왔는지 묻지 않는 어순이 왔는지만 가지고는 when이 의문사인지 접속사인지 구분하기 힘들어질 때도 있는데 힌트를 잠깐만 주면 자, 지금
지금 배우고 있는 when은 뭐에 대한 대답이야?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when. 그쵸.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쵸? 근데 얘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그렇죠. 이건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니까 얘는 명사절입니다. 알겠습니까? 아직 모를 거야. 나중에 배우게 될 거 살짝만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무조건 어순만 가지고 when이 의문사인지 접속사인지는 안 될 때도 있는데, 근데 하나 알려드릴 거는 When I was a child, I learned to ride a horse. 해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돼? When did you learn to ride a horse? 언제 승마 배웠어? 언제 배웠다고? 내가 애였을 때. 됐습니까?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When does she watch a funny movie? 언제 웃긴 영화 봐? When she feels sad. 그녀가 뭐 할 때 슬픔을 느낄 때. 전부 다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지.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닙니다, 얘들은. 그래서 뭐에 대한 대답이면 뭐라고?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 뭐다? 부사다. 그래서 얘를 보고 시간의 부사절, when에 대한,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시간의 부사절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거 설명합니다. 현재 시제의 미래 대용이라고 써놓고 어디? 보르장머리 없이 됐습니까? 어디 보르장머리 없이 여기 will 있어 이거야. 됐습니까? will 쓸 일 있으면 뭐로 대신해라? 현재 시제로 대신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when이 이끄는 시간의 부사절에서는 이라고 써놓고 우린 뭐라고 이해하면 된다? 누가 뭐뭐 할 때 라는 의미의 덩어리 속에는 주절의 시제가 미래더라도 미래 시제를 쓰지 않고 현재 시제를 써야 된다. 그래서 when I meet the movie star I will take a photo with him. 내가 뭐하게 됐을 때 그 영화 스타를 만나게 됐을 때 나는 그와 함께 뭐 할 테다? 사진을 찍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무비스타 만나는 건 언제 있을 일이야? 미래에 있을 일인데 여기 절대로 when I will meet 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근데 이렇게 시컨 가르쳐 주면 뭐라고 하는 애들이 있는지 알아? 여기에 있는 얘를 막 지웁니다. 아 이거 뭐 will 넣으면 안 된다더라 이러면서 여기에 있는 will은 없어지면 안 돼. 얘 무슨 절이야 이 부분? 주절. 주절이죠 주절. 내가 분명히 이렇게 설명했어.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 속에 will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랬어. 됐습니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 거기 때문에 when will you take a photo with him 이잖아.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뭐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란 말이야. 언제 사진 찍을 거야? 만나게 됐을 때 찍을 거야? 그럼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 속에 위를 보르장머리 없이 넣지 말란 얘기입니다. 아무 때나 위를 넣지 말란 얘기 한 적 없고요. 네, 팝퀴즈 두 개 풀어야 될 거 있는데 풀어왔나요? 예. 예. 횟수 두 가지 보겠습니다. 다음 밑줄 친 부분은 어법상 바르게 고쳐라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1번 문장 밑줄 친 부분이 뭔가 틀렸으니까 잘못된 부분을 바르게 고쳐달라고 하고 있는데요. My mother has to clean the kitchen yesterday.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야 결국은? 해석 먼저 하면 과거에 부엌을 청소했다. Yesterday가 그냥 단순히 과거라기보다는 해석하면 어제 나의 엄마는 어제 부엌 청소를 해야만 했었다라는 얘기를 하라는 얘기죠.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어쩌야 되겠다? My mother had to clean the kitchen yesterday. 그쵸. My mother had to clean the kitchen yesterday. 이렇게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부엌! 이란 대답 듣고 싶다고. 그럼 부엌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인가요? In the kitchen인가요? 지금 이게? 아. 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The kitchen 안만 길어봤자 안만 길어봤자 it이란 얘기는 곧 what에 대한 대답이지. 그럼 우리말로 무엇을 너의 잠깐만 청소해야 했었니? 어제 엄마 어제 무엇을 청소하셔야 했니? 이 말을 영어로 표현하면 What did your mother has to clean yesterday? 오케이. 그래서 준환이 맞나? 어, 준환이가 보기엔 여기 어디 틀렸어? 아, have. 기다려. 여기 어디 틀렸어요? 그쵸, has to가 아니고 뭐라고 해야 돼요? Have to. Had to입니까? Have. 지금 얘가 빠져나갔다는 얘기는 얘가 원래 모습으로 되돌아갔다는 얘기인 거죠. 원래 모습 뭐예요? 이거라고요. 됐습니까? What did your mother have to clean yesterday? 무엇을 어제 청소하셔야만 했었니?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은 I have not to finish my report today 돼 있는데 무슨 얘기하고 싶었던데 실패한 거야. 해석 먼저 쓰면 리포트가 나는 오늘 그 리포트를 끝내야만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 아닐까요? 그렇죠? 결국은 not을 넣고 싶었는데 not을 넣는 게 지금 실패했죠. 그렇죠? 그러면 I have not to finish my report today가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I don't have to finish my report today. 네,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I don't have to finish my report today.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렇게 했네.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할까? 그치? 똑같은 뜻을 전달할 수 있는 거. I don't have to finish my report today. 또? I don't need to finish my report today. 또? Need to not finish my report today. 이렇게. 그래서 틀린 거. I need not 동사 원형. I need not finish my report today. 이제 아셔야죠. 할 불필요 표현 세 가지. I need not finish. I don't need to finish. I don't have to finish. I need not finish. Need not to라 해서 need not 동사원형. 됐어? 알겠지? 알아야 돼. 다 했어.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조동사 should의 문제. 갈로 안에서 알맞은 걸 고르라네요? 오케이. 그래서 1번은 쭉 읽어볼까요? It's very cold. Wear gloves.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거 마침표 대신 쉼표로 하고 싶어. 그치? 여기다가 마침표 대신 쉼표를 하고 싶단 말은 지금 뭐 하겠단 말이야? 네. 두 문장을 연결하겠단 거지. 두 문장 연결하려면 뭐가 필요해? When. 아, when이 필요합니까? 크게 얘기해서 접속사가 필요하다는 얘기인 거지. 어? 그럼 알맞는 접속사를 어디다가 넣어주면 When it's very cold, you should wear gloves. 예, 그러면 when it's very cold, 매우 추울 때 네. 너는 장갑을 착용해야만 한다. 어, when도 좋고, when 말고 또 딴 것도 괜찮고, 또.
Because도 좋죠. When it's very cold 하면 매우 추울 때 너는 장갑 껴야만 한다고. Because it's very cold 하면 너는 밖이 춥기, 아니 춥기 때문에 너는 장갑을 껴야만 한다. 이런 것도 괜찮겠죠. 그쵸? 그러면 이거 When it's very cold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n 언제 장갑 껴야 돼? 추울 때. When에 대한 대답이니까 무슨 절? 우사절. Because it's very cold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y. Why. Why에 대한 대답 무슨 절? 부사절.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 다 부사절이라 했죠. 왜 장갑 껴야 되는데? 춥기 때문에 장갑 껴야만 한다. 언제 장갑 껴야 되는데? 추울 때 장갑 껴야 된다. 됐습니까? 그래서 when, because 이런 걸 보고 다 뭐라 그런다? 접속사라고 얘기한다. 두 문장을 붙였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번 문장 가볼까요? You shouldn't tell lies to your parents. 그러니까 뭔 뜻이야? 너는 부모님에게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 어, tell lies, 거짓말하다. You shouldn't tell.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거 대신에 어 너 거짓말하면 큰일 날걸? 거짓말하면 큰일 날걸? 이런 느낌으로 충고할 수도 있겠지? 그럼 뭐다? You had better tell lies to your parents. You had better tell lies. 참 희한한 충고다. You had better tell lies. Don't have. 지금 you had better tell lies 뭐라고 충고한 거야? You had better tell lies 뭐라고 충고한 거야? 너는 거짓말 하는 편이 더 낫겠다 라고 충고한 거 아닌가 이거는? You don't have better. 내가 수업할 때 다 얘기했어. 뭐뭐 하는 편이 낫겠다. Had better do. 뭐뭐 안 하는 편이 더 낫겠다. 뭐였는지 찾아보세요. 뭐 하는 편이 낫겠다. Had better 동사원형 Had better do. 뭐뭐 안 하는 편이 낫겠다. 그렇게 필기를 하시더니 뭐뭐 하는 편이 낫겠다. Had better do. 뭐뭐 안 하는 편이 낫겠다. Had better don't. 그건 뭐 다 써놓고 그건 안 써놓는 거예요. Had better not do. Had better가 내가 조동사라 그랬지. 어? 그러면 조동사 똑같 조도 다른 조동사들이 쓰는 방법이 똑같겠지. 그러니까 had better가 조동사니까 had better 뒤에 다른 조동사처럼 동사 원형이 오면 뭐뭐 하는 편이 낫겠다고. 어? I can swim에 not 넣으면 뭐야? I cannot swim 되듯이 어? 뭐뭐 안 하는 편이 낫겠다는 뭐겠어? had better not tell이죠. had better not tell. had better tell 하면 거짓말 하는 편이 낫겠다고 했고요. had better not tell은 거짓말 안 하는 편이 더 낫겠다겠지? 됐습니까? Had better do, had better not do 또 얘기합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넘어갈 건데요. 내가 그 뭐야 심화 학습이라면서 그것도 줬지?
건 다 있는데 왜 걔만 없냐? 아이, 참네. 인간들이 좀 시간만 되면 바꾸네. 꺼놓을까 그냥. 지들이 알아서 하겠지, 그치? 난 수업을 해야 되는데. 중1 자, 이렇게 생긴 것도 같이 꺼내주세요. 자,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건 나중에 시험 칠 거예요. 근데 시험 치는데 채점은 여러분들이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답을 선택해서 고를 때 정확하게 답을 골라 두세요. 그래야지 나중에 엉뚱한 소리 안 하겠죠. 내가 여러분들 보고 채점하라고 한 다음에 제가 다시 한번 봅니다. 오케이, 됐고 됐고 됐고. 11은 마음에 안 드는 게 좀 있네. 자, 그래서 7과 본문 제목은 Firefighters from the sky. From the sky 같아 보이고요. Firefighters from the sky. 오케이, 제목도 잘 알아둬야 되는데 여기에는 뭐 끊어읽기 하면 이렇게 되죠. Firefighters from the sky. 자, 선생님이 끊어읽기 할 때 끊어읽기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끊어읽기 규칙에 대해서 잠깐만 다시 말씀드리면, 제일 먼저 뭐 찾는다? 누가다를 제일 처음에 찾아서 얘를 한 덩어리, 주어 동사를 찾습니다. 누가다 만드는 방법은 여러분들은 지금 몇 가지 배웠어? 세 가지 배웠어. 비동사, 일반 동사, 조동사. 그리고 중2 1학기 때 하나 더 배워. 현재 완료 시제라고. 그래서 주어 동사를 구성하는 방법은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총 세 가지까지 중1 때 배우고요. 이걸 주어동사 찾기라 합니다. 주어동사는 나는 주어와 동사를 따로 다루지 않습니다. 항상 주어동사를 한 묶음 취급해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문장에게 몇 가지 질문한다? 몇 가지. 이 표시를 합니다. 이게 여섯 가지 질문 뭐가 있다? 다 알아주나니? 육하 원칙 알아? 모르면 적어주세요. 뭐? 웬, 왜, 언제, 어디. 언제, 어디, 두 가지씩 묶어서. 언제, 어디, 누구, what, 어떻게, 왜. 어떻게, 왠데. 어떻게는 어떤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어떤 하나로 치고요. 그 다음에, 왜. 이 세상의 모든 언어, 모든 문장은 다 이 여섯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려고 만들어진 게 언어야. 여기에 해당 안 되는 건 없어.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전에 쓴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들어주세요. 세 번째, 우리말에 없는 못 찾기. 이거 찾는 거죠. 이거, 이게 뭔데? 무슨 전치사. 이게 전치사는 아닙니다. 전치사도 여기 포함되지만 어떤 시가 길어져서 뒤로 가는 경우 총 네 가지 정도 배울 겁니다.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뭐 관계사, 뭐 전치사 구, 투부정사의 형용사적용법, 분사의 명사수식 뭐 이런. 그래서 이거는 어떤 시가 길어, 우리말에는 없는 어떤 시가 길어져서 뒤로 가는 경우. 예, 예를 들어서 조금 긴 문, 뭐 이거는 그냥 구경하세요. 구경하세요.
인더 플레이그라운드 할까? 뭐 이런 문장, I played soccer with the boys in the playground last weekend. 이런 문장이 있다. 그럼 누가 다? 내가. 누가 다 붙여야죠. 아이가 플레이 됐다. 그 다음 어떤 질문? What? 내가 플레이인데 what? 무엇을? 사커를. 그 다음 어떤 질문? Who? How죠. How. How? With the boys in the playground. 가 무슨 뜻인데? With the boys in the playground. 운동장에 있는 그 아이들과 함께 축구했대요. 어떻게 축구했다고? 운동장에 있는 아이들과 함께. 그 다음에 어떤 질문? When. 그래서 이렇게 자른 이 문장은 아이가 플레이 됐다.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did you play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How did you play soccer last weekend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en did you play soccer with the boys in the playground가 되는 거고. 만약에 이 대답이 듣고 싶다면 Who did you play soccer with last weekend가 되는 거고 누구랑 축구했는데 운동장에 있는 그 남자애들과 함께 이렇게 하면 어떻게 축구했다? 운동장에 있는 아이들과 함께 축구했다 이렇게 하면 누구랑 함께 축구했다가 바뀌죠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문장은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부분 보면 이거는 무슨 뜻이야? 운동장에 있는 남자아이들 어떤 식 길어져서 뒤로 갔네요 얘는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끊어읽기를 하는데 Firefighters from the sky니까 얘를 우리말로 하면 하늘에서 오는 소방관 그렇죠 어떤 소방관들? 하늘에서 오는 소방관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이 표시를 한 거야 됐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들이 아니고요 하늘에서 내려온 소방관들 오케이 그래서 얘를 한 단어로 하면 스모크 점퍼즈 됐습니까? 실과 본문 아직 학교에 진도 안 나갔어요? 모른다 뭘 하고 있는지 모른다 우리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치사는 전치사가 하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어떤 시가 되어서 뒤에서 앞에 있는 걸 꾸며주거나 또는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을 만들거나 부사를 만들거나 when, where, how, why 언제, 어디, 어떻게, 왜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장 1번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Last week lightning struck a tree and started a fire in a mountain forest in California 이러고 있죠. 예, 그래서 여기서는 뭐 라이트닝이 뭐야? 번개. 그렇죠. 드롭. 그다음에 여기에 스타트가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다. 뭐 스타트도 되고 뭐 스타팅도 되고 스타츠도 되고 스타티드도 되고 투 스타트도 되는데 왜 하필이면 요렇게 생겼는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왜 이렇게 생겼는지에 대한 대답은 여기에 end하고 started 사이에 뭔 일이 생겼는지를 얘기해 줘도 돼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어가 왜 있는지. 됐습니까? 오케이. fire가 무슨 뜻일 때는 어떻고 또 이런 뜻일 때는 이렇다라고 얘기했죠. 오케이 그 다음에 in a mountain forest in California 뭐 끊어읽기도 다 표시해 볼까요? 끊어읽기 표시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어떤 질문? 언제? 그 다음에 누가 다? 여기 있네요 그 다음에 무엇을? and started 무엇을? a fire를 어디에? in a mountain forest in California 끊어읽기 표시 이렇게 되겠죠 지난주에 번개가 때렸어요 뭘 때렸는데? 나무를 그리고 뭐 했다? 시작했어요 불을 화재를 화재가 시작됐다? 화재를 시작시켰네요. 어디에? 캘리포니아에 있는 산에 있는 숲속에. 어떤 숲? 어떤 숲? 캘리포니아에 있는 산에 있는 숲속에. 됐습니까? 다 언제 있었던 일이라서 그렇죠. 여기 구체적으로 나오죠. 과거 중에서도 last week에 있었던 일이라서 동사가 전부 다 어떻게 생겼어? 과거형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이번 문장도 읽어볼까요?
It spread quickly and firefighters had to get to it fast. 그러니까 그래서 it에 대해서 살펴보겠죠. 그 다음에 spread 3단 변신 궁금해 죽겠네요. 그렇습니까? spread 3단 변신 다 했어요. 그 다음에 왜 여기엔 quick이 아니고 quickly가 와야 되는지, quick이 오면 왜 안 되는지. 그 다음에 and firefighters had to get to it fast. get to 하면 뭐 하다 였더라 이 과에서? get to. 도착하다. 도착하다. 그쵸? 오케이. 그래서 had to. 왜 have to 하면 왜 안 되는지. 왜 had to 해야 되는지. get to. 그 다음에 it. 그 다음에 fast 대신 쓸 수 있는 게 뭔지. 됐습니까? fast 대신에 뭘 쓸 수 있는지. it spread quickly and firefighters had to get to it fast. 그래서 그게 빠르게 번졌죠. 그리고 소방관들은 도착해야만 했습니다. 빠르게. 됐습니까? 빨리 거기 도착해야만 했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어휴, 중요한 거 나오네. 3번 문장 읽어볼까요? However, there were no roses in the forest, so fire trucks could not get to the fire. 됐습니까? 왜 there are가 아니고 왜 there were인지. 그리고 또 was는 왜 안 되는지. There was no rose in the forest. So. So 앞에 뭐가 오고 so 뒤에 뭐가 온다 라는 얘기 하겠죠. 그리고 이거랑 똑같은 의미의 문장은 so를 안 쓰고 전달하는 방법이 뭔지도 살펴보겠죠. So 대신에 딴 거를 써도 똑같은 말이 되죠. 됐습니까? So를 빼고 똑같은 표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왜 cannot get to the fire가 안 되고 왜 could not get to the fire 해야 되는지. 됐습니까? 대신, 그리고 또 could 대신 쓸 수 있는 게 뭔지. could 대신에 뭘 써도 되잖아. could not 대신에 뭘 써도 되잖아. 그치? could not get to the fire. fire trucks could not get to the fires. fire. 오케이. 자, 일단 여기까지 한 호흡으로 볼까요? 뭐 좀 더 가도 되는데. 자, 일단 이렇게 제목이 Firefighters from the Sky고요. 한 단어로 뭐라고요? Smoke Jumpers. 됐습니까? Smoke Jumpers는 노멀한 파이어파이터야? 뭔가 스페셜한 파이어파이터야? 뭔가가 스페셜하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점이 스페셜한지 우리가 글을 쭉 읽어보면서 알게 될 거고요. 자, 그래서 하나씩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거부터 할까요? end를 기준으로 누가다 그리고 누가다가 반복됐는데 여기에 end하고 started 사이에 뭔 일이 일어났어? The lightning. 그렇죠. The lightning이 뭐 되었다? 생략됐죠. 그러니까 지금 누가 뭐 했다 그리고 누가 뭐 했다? 번개가 때렸다 그리고 번개가 시작시켰다 이 말인 거죠. The lightning, lightning 반복되니까 the lightning은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었다. 지금 설명하는 문법 뭐? 생략이라는 문법이고요. 생략이라는 문법은 지금 여기에 started가 왜 started로 형태가 되어야 되는지. 그러니까 여기에 때렸던 게 1번 동사예요. 근데 때렸던 게 언제야? 과거죠. 그러면 불을 시작시킨 것도 언제라야 돼? 과거라고. 선생님 V라고 쓰면 그건 동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동사도 과거고, 그러니까 번개가 몇 가지 짓을 저질렀다? 두 가지 짓을 저질렀는데 그걸 뭐로 연결해놨어? and로 연결해놨고 그게 다 언제 있었던 일이라서 과거에. 그래서 여기도 struck이고요. 여기도 started가 와야 돼. 이 자리에 start가 오면 절대로 안 됩니다. 다른 형태, start의 다른 형태는 안 돼요. 다 과거형 동사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나무를 때렸고 그 다음에 여기에 어가 있는 이유는 fire가 무슨 뜻이 아니라 불이란 뜻이 아니라 무슨 뜻이다? 화재란 뜻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화재를 시작시켰다. 화재를 촉발시켰다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fire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어디에?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나오죠. 어느 동네? 캘리포니아에 있는 산숲에. 산림이라고 하면 되겠죠. 산림에. 캘리포니아. 어떤 산림? 캘리포니아에 있는 삼림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뭔가 좋은 일이 생긴 거야? 안 좋은 일이 생긴 거야? 산불 났죠, 지금. 언제 났어? 과거.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Last week. 지난주에 어디 났는데 불이? 그렇죠. In a mountain forest in California라고 해야 되죠. 그렇죠. 왜 났는데? 나무를 쳐. 됐습니까? 이런 것들 다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거. 이 글을 읽고 알 수 있는 것과 알 수 없는 것. 언제 화재 발생? 지난주에. 왜 발생? 번개가 나무를 쳐서. 됐습니까? 예, 어디 났어? 캘리포니아에 있는 삼림에 났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t spread quickly. 자, 그래서 지금 선생님 여기 어가 왜 있는지도 설명했고요. 스타트가 왜 다른 형태가 안 되는지도 설명했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스트럭은 원형이 뭐예요? 스트라이크죠. 아, 이거 펜이 마음에 안 드네. 오케이. 치다 때리다 라는 동사가 스트라이크죠. 그래서 스트라이크의 3단 변신 그렇죠. 스트라이크, 스트럭, 스트럭도 있고 스트리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라이크, 스트럭, 스트럭 알아두세요. 그래서 규칙 변화, 불규칙 변화, 불규칙 변화. 스트라이크, 치다 때리던데 과거형은 스트럭. 스트라이크, 스트럭, 스트럭 또는 스트라이크, 스트럭, 스트럭, 스트리큰. 그래서 여기서는 그 외에도 중1이니까 이런 자리에 얘들 비워놓고 뭐 들어가면 되겠니? 이런 거 시험 문제에 종종 나옵니다. 됐습니까? 어디에 났으니까 전치사 in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 삼림이 아니고 캘리포니아에 있는 삼림이니까 여기도 in, 여기도 in입니다. 구미에 할 때 뭐라 그래? in 구미 하듯이 캘리포니아에 in 캘리포니아 하고 있죠. 숲 속에 났으니까 in a mountain forest 났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It spread quickly and firefighters had to get to it fast. 자, 이번에도 end가 나오는 건 똑같아요. 아까도 end가 나왔는데 근데 여기에 이 stroke 한 해하고 start 한 뭐 시작시킨 해하고 때린 해하고 같은 해죠. 그러니까 여기에 lightning은 여기에 있던 lightning은 더 lightning은 뭐 할 수 있었어? 생략할 수 있었죠. 근데 여기에 end를 보면 It spread 하고 firefighters had to니까 이게 end 앞에 있는 spread의 행동을 하는 녀석과 head to get to 하는 사람이 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firefighters는 생략할 수가 없다. 없는 거죠. 자, 이에 대한 얘기. fire. 오케이. 앞에 나왔던 불 반복이 더 fire 대신 왔고. 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보고 비인칭 주어라 그래. 인칭 대명사라 그래. 인칭 대명사. 그렇죠. 인칭 대명사란 앞에 나왔던 걸 앞만 길어봤자 했는 녀석들을 보고 인칭 대명사라고 하죠. 그러니까 the fire spread quickly. 자, spread의 3단 변신 spread. 그렇죠. spread였어. 자, 세 번째 녀석 도대체 언제 써먹어요? 세 번째 녀석 2학년 자. 1학기 때 바로 써먹습니다. 현재 완료 시제라는 거 배우게 될 예정이고요. PP형이라고 합니다. 현 과거 완료 또는 PP형. 자, 근데 이 스프레드는 셋이 다 똑같이 생겼지만 이 스프레드는 1번이야, 2번이야, 3번이야. 2번. 뭘 보고 알고 수 있냐? Head to. 됐습니까? 언제 가야 했어? 무슨 시제? 과거 시제. 그러면 불이 빠르게 번진 것도 언제 일이야? 과거. 됐습니까? 이게 만약에 현재라면 이 스프레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현재라면 어떻게 해야 돼? 이 스프레드 했었겠죠. 그쵸? 그러니까 현재일 때는 이 속에 두가 들어가면 그 형태 그대로 쓰고 그 다음에 3인칭 단수 he, she, it이 주어일 때는 두가 아니고 뭐가 들어있는 형태를 써야 돼? does가 들어있는 형태를 써야 되죠. 근데 여기 s가 없단 말은 이게 이 spread가 아니고 이 spread란 뜻이죠. 됐습니까? 불이 빠르게 퍼졌다 번졌다. 됐습니까? the fire spread quickly. 그 다음에 quickly가 와야 되는 이유는 quick service 이런 말 쓰죠. 서비스. 그렇죠. 그러면 quick은 무슨 시야? 어떤 시죠? quickly는 무슨 뜻이야? 빠르게. 그렇죠. 그럼 빠르게 번졌어? 빠른 번졌어? 빠르게. 어찌 번졌어? 어떤 번졌어? 어떤. 아니, 어찌. 그래서 무슨 형태? 반드시 부사 형태가 와야 되겠죠. 이 자리에 quick이 오면 안 되는 이유 설명드렸어요. 빠른 번졌다, 빠르게 번졌다, 빠르게 아, 네. 번졌다. 그래서 여긴 반드시 quickly가 와줘야 돼. 어떤 시에 뭐 붙이면 무슨 시 된다, 어떤 시에 ly 붙이면 어찌 시 된다. 어떻게 이 세상에 인간은 이렇게 다양한데 맨날 묻는 건 똑같을까?
이번 주말 예약돼요? 아니면 반려견 동반돼요? 맨날 이거 물어봐. 오케이. 그 다음에 빠르 그렇게 해서 여기 퀵이 오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빠르게 번졌고 and 그리고 firefighters had to get to it fast에서 had to 그렇죠? 그래서 도착해야만 했었고 이런 말이죠. 했었다. 그래서 무슨 시제의 의무야? 과거의 의무니까 이 자리에 firefighters day니까 day have to 하면 되겠다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Have to get to it. 자 get to 어디에 도착하다죠. 그쵸? 그래서 저번에 얘기한 적 있는데 get to 대신에 쓸 수 있는 게 뭐라 했더라? reach라 했어. reach. had to reach it fast. reach는 뒤에 전치사 안 붙입니다. get은 뒤에 to가 있어야지 어디에 도착하다지만 reach는 그냥 reach 구미 하면 뭐겠까? reach 구미. 구미에 도착. 그래, 구미에 도착하다겠지. get to 구미가 구미에 도착하다니까. 그러니까 had to reach it fast. reach to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얘는 to 쓰면 안 돼. 자, 지금 설명하는 건 우리말에 전치사가 없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한국 학생들이 외울 수밖에 없는 문법인데요. 한국을 방문하다. 그렇죠. Visit Korea죠. Visit to Korea야. Visit Korea야. Visit Korea. 여기다가 to 쓰면 안 된단 말이야. 근데 한국으로 가다는 Go to Korea.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어차피 똑같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얘는 Go to Korea, Go to School이야. Go to School 하듯이 Go to Korea 해야 된단 말이야. 하지만 Visit은 그냥 그러니까 Go 뒤에는 어떤 그렇죠. Go 뒤에는 어떤 질문이 와야 된다는 얘기야. 전치사가 붙였으니까 where죠. 근데 visit 뒤에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와야 된단 말이야? What이 와야 된단 말이야. where가 오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reach, 방금 얘기했던 reach는 visit 같다, go 같다? 너 보고 해보래. reach는 visit 같다, go 같다? visit하고 같이 전치사를 쓰면 안 된다고 방금 설명한 거야. 하지만 get은 누구 같다? 그거 같다. get it이 아니고 get to it이죠. 그래서 get to it 거기에 도착하다. They had to reach it fast. They had to get to it fast. it은 뭐 대신 왔어? The fire 대신 왔죠. 선생님 더는 왜 자꾸 붙여요? 아까 얘기했던 것과 동일한 걸 다시 얘기할 때는 더를 붙입니다. get to the fire fast. 그 다음에 여기에 fast. 자 fast에 대한 얘기. fast란 단어에 대해서 좀 설명하면 fast는 1번도 있고 2번도 있는 거죠. fast car, he runs fast. 자 그래서 fast car는 무슨 뜻이야? 빠른 차. 어떤 차? 빠른 차.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빠른 이란 뜻이고 he runs fast는 현재인데? 빠르게 달린다. 오케이, 그래서 어떤 차라고? 빠른 차. 그래서 fast car 할 때 fast를 보고 뭐라 그런다? 어떤 시. He runs fast 할 때는 뭐라 그런다? 어찌 달린다고? 어찌 달린다고? 빠르게 달린다. 지금 무슨 설명하는 거냐? 얘가 정상이 일반적인 녀석이다. 뭔가 좀 다른 애들과 다르다? 뭔가 다른 애들과 다르다. 원래 형용사 어떤 시를 어찌 시 부사로 만들려고 그러면 내가 어떤 시에다가 뭘 붙여야 된다 그랬어요? ly 붙여야 된다 했죠? 멋진 nice. 멋지게 nicely 친절한 kind. 친절하게 kindly 운 좋은 lucky 운 좋게 luckily 됐습니까? 근데 얘는 지 혼자 어떤도 되고 어찌도 되고 어떤 건 없다 이딴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it spread quickly였어. quickly였지만 they had to get to it fastly야. they had to get to it fast야. fast. they had to get to it fast. 여기에 fastly 같은 거 오면 안 된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fast 자리에 넣을 수 있는 건 quick이야, quickly야? quickly. quickly란 말이죠. 이 fast가 어떤이야, 어찌야? 어찌.
어찌 도착해야 했었다? 빠르게 도착해야만 했었다. 빠르게 달린다 할 때 fast 똑같이 생겼습니다. 어떤 어찌 똑같이 생긴 특이한 녀석이야. 알겠습니까? 자, 어떤 어찌 똑같이 생긴 애들 몇 번 만나봤는데 뭐가 있었더라? Ritual hard, early, late, get up late. Get up, get up late가 무슨 뜻이냐고? 늦게 어찌 일어난다고? 늦게. 그때 get up late 할 때 late는 부사야. Late morning. 늦은 아침. 어떤 아침? 늦은 아침. Late도 ly 안 붙이고 자기 혼자 어떤 어찌 다 한 녀석이었습니다. 됐습니까? Fast도 마찬가지란 말이야. 오케이. 자, 그래서 불이 빠르게 번졌고 소방관들은 화재 현장에 빨리 도착해야만 했었다. 됐습니까? 그럼 빨리 차 타고 가면 되겠죠? 근데 다음 문장에 뭐가 나와? However, 뭔 뜻이야? 그러나 라는 뜻이죠. 그러나. 그러니까 빨리 도착해야만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 다음에 however 나왔으니까 빨리 도착한단 말이야. 못한단 말이야. 못한다는 내용이 나온 거죠. 그리고 왜 빨리 도착 못하는지도 나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there were no roads in the forest. 그래서 there were no roads의 뜻은 길이 없다. 길이 없었다. 없었다. 그 다음에 where에 대한 대답이 보이죠? 어디에? 숲속에. 숲에는 길이 없었습니다. 됐습니까? So, 그래서 fire trucks could not get to the fire. 그래서 소방차들이 화재 현장에 도착할 수가 없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work의 생김새하고 could의 생김새를 보고 뭐라 그런다? 얘들 둘이 뭐라 그런다? CJ 일치. 그렇죠. CJ 일치라고 하죠. 도로가 없었던 거 언제? 도로가 없었던 거 언제? 과거. 도착할 수 없었던 거 언제? 과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can이 오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Fire trucks cannot get to the fire 하면 틀립니다. 됐습니까? 마찬가지 뭐 there are no roads도 안 돼요. 과거에 도로가 없어서 과거에 도착할 수 없었다가 말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에 was가 못 오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There was no roads는 왜 안 돼요? 자, was는 뭐의 과거형이야? is나 am의 과거형이죠. were는 뭐의 과거형이야? are의 과거형이죠. 그럼 왜 are의 과거형인 were를 왜 쓰고 is의 과거형인 was는 왜 못 쓰냐고 물어보면 얘가 대답하겠지. 어? No roads. 단수야 복수야? 복수죠. 복수. 그래서 s 붙었잖아. 도로가 도로들이 없었다고 얘기하고 있잖아. 이거 안만 길어봤자 뭐야 이거? day죠. 그럼 day랑 같이 어울리는 건 day is야, day are야. day are인데 근데 언제 없었기 때문에 과거에 없었기 때문에 are의 과거형 were 썼단 말이야. 됐습니까? 도로가 없었다. 여기에 no roads라고 복수형 있으니까 이 자리에 was 같은 거 있으면 바로 틀렸다는 거 알아야 돼요. 됐습니까? 오케이, 숲에는 도로가 없었고 so 그래서 fire trucks could not get to the fire. 자, 그래서 여기에 CJ일치도 말씀드렸고 were가 왜 있어야 된 말씀드렸습니다. 복수 명사가 없었습니다. 됐습니까? 아참, 근데 혹시 내가 no를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안 그랬나? 오케이, 좀 이따 또 하고요. 잠깐 기다리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could에 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볼 건데요. 여기에 could는 뭐로 바꿔 쓸 수 있을까? 자, can이나 could가 능력이나 요청이나 가능성 이런 걸 얘기할 수 있죠. 나 좀 도와줄 수 있겠니? Can I help? Could you help me? 내가 널 좀 도와줄 수 있을까? Could I help you? 이건 요청이야, 이거 능력이야, 아니면 뭐 허락이야, 도대체 뭐야 이거? 능력이죠. 그렇죠? 그러면 can이나 could가 능력을 표현할 때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였더라? be able to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could는 뭐로 바꿔 쓸 수 있을지 물어보면 얘를 얼른 쳐다봐야지.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Fire trucks could not get to 부분. Fire trucks could not get to 부분은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Fire trucks were not able to get to the fire. Fire trucks were not able to get to the fire. 왜 were가 와야 되지? Fire trucks 뭐야? 안방기로 봤자. Fire trucks 안방기로 봤자 뭐야? Day고요. 무슨 시제야? 과거. 과거니까 만약에 fire trucks 해놓고 현재였으면 뭐 했을 텐데? are 했을 텐데 과거니까 were죠. 나는 could를 뭐로 바꿔 쓸 수 있는지 분명히 가르쳐줬어. Fire trucks were not able to get to the fire. However, there were no roads in the forest, so fire trucks were not able to get to the fire. 도착할 수가 없었다. 됐습니까? We're not able to get to the fire.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하기로 했냐? 이거 하기로 했어요. 이 문장에서 똑같은 의미를 전달하고 싶은데 만약에 so를 쓰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자, 지금 여기에 지금 however부터 해석을 쓰면 그러나 도로가 없었다. 숲 속에서 소방차들이 화재 현장에 도착할 수 없었다. 됐습니까? 그럼 나는 지금 그 이 소를 안 쓰겠다고 했으니까 얘를 없애고 문장을 두 문장을 하나로 하고 싶으면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Then 없기 때문입니까? 없어서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숲속에는 도로가 없었기 때문에 소방차들이 화재 현장에 도착할 수 없었다. 이렇게 해도 똑같은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however there were no roads in the forest so fire trucks could not get to the fire는 어떻게 바꿔도 된다? 이거 보세요. Because there were no roads in the forest, the fire trucks could not get to the fire. Couldn't get to the fire. 하고 똑같은 문장이다. 됐습니까? Okay. 진짜 알겠지? 그쵸? 가끔씩 내가 이제 이거 이제 수업해주고 나서 나중에 내가 또 물어볼 거거든. 야, 이 문장에 so 빼고 다른 거 넣어서 똑같은 얘기 하고 싶어. 그러면 니들 거의 80-90%는 뭐라 그러는지 알아? 이렇게 얘기한다? 아, 이렇게 하면 되죠, 선생님. 얘 지우고 because 쓰면 돼요. 웃기고 앉아있니? 여기다가 so 빼고 because 넣으면 말이 되냐? 여기다 만약 because 넣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나 도로가 숲에 없었다. 어? 도로가 숲에 없었다. 뭐? 소방차들이 화재 현장에 도착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말이 됩니까? 말이 돼, 안 돼? 어? 소방차가 화재 현장에 도착할 수 없었기 때문에 도로가 없었던 거야? 도로가 없었기 때문에 소방차가 도착 못한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so 빼고 because 넣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알겠습니까? 자, 정리하면 so 하고 because 하고 똑같은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데 근데 뭐 사용하는 자리는 조심해야 돼. 그래서 so 앞에 뭐가 오고 so 앞에 원인이 오고 그다음 so 뒤에 뭐가 나온다? 결과가 나죠. so 뒤에는 결과야. 근데 because 뒤에는 뭐가 나와? because 뒤에는 원인이 와요? 결과가 와요? 원인이 오죠. so 뒤에는 결과, because 뒤엔 원인이야. 그러니까 so를 빼고 because를 쓴다고 해서 so 자리에 because 쓰면 틀린단 말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이거? 그렇죠. 와.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묻겠어?
Why couldn't fire trucks get to the fire?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Why couldn't fire trucks get to the fire가 무슨 뜻이야? Why couldn't fire trucks get to the fire? 왜 소방차들은 화재 현장에 도착할 수 없었니? 라고 물었더니 because there were no roads in the forest. 뭐라고요? Because there were no roads in the forest가 무슨 뜻이야? 숲속에 도로가 없었기 때문에 소방차는 화재 현장에 도착할 수가 없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발을 동동 굴렸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no를 내가 뭐로 바꿀 수 있다고 그랬잖아. Not any. 그럼 해줘봐. There. 잠깐만, 여기 써놓고요. 나 any라며. There were not. 그렇죠. There were not. Any roads in the forest. 똑같은 문장이다. There were no roads. 도로가 없었다. There were not any roads in the forest. 똑같다고요. 필기 안 해놔도 다 한단 말이지, 천재들. 됐습니까? There were not any. Were not 줄이면 뭐가 되지? Were not 줄이면 뭐가 되지? Weren't가 되겠죠. There weren't any roads in the forest. 숲속에 도로가 없었기 때문에. There weren't any roads in the forest. No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고? No는? Any, not any. Not any. There weren't any roads in the forest. 숲속에 어떤 도로도 없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일단 뭐 세 문장만 가볼게요. 됐습니까? 그래서 언제 뭔 일이 지난 주말에 화재가 발생했다. 틀렸어. 됐습니까? 지난주에 어디에? 캘리포니아에 있는 삼림에 누가 뭐 해가지고 나무를 때려가지고 때렸어요. 그렇죠. 화재가 발생했지. 됐습니까? 그럼 당연히 누가 출동해? 소방관들이, 됐습니까? 불이 급하게, 빠르게 번졌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소방관들은 빨리 도착해야 됐어. 그쵸? 그래서 일이 잘 풀렸지, 술술. 그런데, 이런 말이 나오죠. 그쵸?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겼단 말이죠. 그래서, 누가 뭐 했기 때문에? 숲속에 길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뭐 할 수가 없었다? 소방차들이 화재 현장에 도착할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무슨 시제의 도로가 과거 시제의 도로들이 없어서 왜 내가 도로들이라 하는지 알지 좀 이따가 할 거니까. 그렇습니까? 과거에 도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이때 이제 뭔가 슈퍼 히어로가 나타나 슈퍼맨 나타나갖고 후 해서 꺼주면 되겠죠. 그런 일이 현재 실제로 생깁니까? 안 생기죠. 사람들끼리 해결해야죠. 그렇습니까? 맞나? 봅시다. 뭐였더라? Firefighter from the sky. Okay, firefighter 혼자 내려와? Firefighters from the sky. 뭐라고요? Firefighters from the sky. 이거 클래스 카드에 있고 니들 다 익혀놔야 돼. 한글만 보고 영어로 말할 수 있도록. 됐습니까? 자, 처음에 시작은 언제라는 말로 시작하죠. 언제? 누가 뭐 했다? 번개가? 때렸잖아. 뭘 때렸어? 나무를. 그리고 시작시켰지. 무엇을? 화재를. 어디에? 캘리포니아에 있는 삼림에. 이 문장 할 차례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언제? Last week. 누가 다? The lightning struck what? A tree. And lightning 생략하고 and lightning 이 뭐였어? And lightning started what? A fire. A fire. Where? In the forest. In a mountain forest. 어디에 있는 mountain forest? In California. 됐습니까? 뭐라고요?
Last week 누가 더? Lightning struck what? Tree. A tree and the lightning and the lightning started a fire in a mountain forest in California.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누가 뭐 했다? 뭐 그래서 누가 뭐 했다에 나오죠. 그래서가 들어가나 여기도? 그래서는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도 그 다음 문장에 그래서 들어갑니까? 그리고 들어간 것 같아. 그리고 그렇죠. 그래서 들어가도 되는데 그리고를 넣었습니다. 다음 문장에. 됐습니까? 다음 문장에 누가다와 누가다는 주어가 각각 다르죠. 그렇죠. 누가 뭐 했습니까? 화재가 빠르게 번졌고 그리고 누가 뭐야만 했다? 소방관들이 빨리 도착해야만 했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준비됐죠? 그래서 뭐 누가다 it spread quickly. Quick 하면 안 된다 했죠. It spread quickly. 그리고 and 누가 여기에 fire. 이제 이과의 주요 문법이다. 아니, 여기에 이과의 주요 문법 이 표현에 그래서 firefighters had to get to it fast. 됐습니까? Fastly 안 된다 했어. Quick 안 된다 했어. 됐습니까? 빠르게 번졌고 여기에 fast는 어떠니야, 어찌야, 어찌. 됐습니까? Firefighters had to get to it fast.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중요한 말로 시작합니다. 다음 문장의 첫 시작은 however. 됐습니까? However 나왔으니까 뭔가 어떤 표정? 안 좋은 표정이죠. 그렇죠. 왜 안 좋은 표현? 도로가 없었지. 어디에? 그 숲에는. 이게 원인이지. 방금 얘기했는 게. 그래서 누가 이번 소방관 말고 소방차들이 거기에 도착할 수가 없었다. 화재 현장에 더 파이어에 도착할 수 없었다. 준비됐죠?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However, there was no roads. There was no roads는 당연히 틀렸지, 그치? There was no roads는 당연히 틀렸지, 뭐야? There were no roads라 했어. 내가 절대로 하지 말라 그랬어. There were no roads. 이게 원인, 어디에 참 나야지? 어디에? In the forest에. 그래서 이게 원인이니까, 그래서 여기 뭐야? So, 돈은 필요 없고, fire trucks could not reach the fire, could not arrive at the fire. 됐습니까? 아따. 뭐라고요? However, there were no roads. 어디에? In the forest. 이게 원인이니까. So, fire trucks could not get to the fire. 아, 영어는 입이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이 녀석 만나봐야 되겠죠? 만나봅시다. 오케이. 그래서 가격 달려봅시다. 그래서 Firefighters from the sky. 한 단어로 smoke jumpers. 됐습니까? 그래서 어떤 소방관들? 하늘에서 내려온 소방관들. 하늘나라 소방관들이 뭐 이런 건가 봐요. 역시 중딩들은 재미가 없어. 감성이 메말랐어. 하하하 선생님 재밌어요. 뭐 이런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그치? 오케이. 그래서 언제? Last week. 누가다? The lightning. Lightning이 struck. 뭐 했다? Struck 했지. What? A tree. 나무를. And started. Lightning started a fire. A fire. 어디에?
In a mountain. 자, 앞 글자만 못 따라오겠으면 앞 글자만 일단 따라놔. F만. Forest. 어디에? In California. 됐습니까? Last week. Lightning struck a tree and started a fire in Mount Forest in California. 됐습니까? 첫 문장에 정보가 많다 했어. 언제 산불이 발생했는지, 어디에 발생했는지, 왜 발생했는지. 됐습니까? Why did the fire start?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할 수 있단 말이야. 왜 발생? Why did the fire start? 가 뭔지야? 왜 did it start? Did the fire start? 불이 발생했니? Because lightning struck a fire a tree. 다음 문장. 그래서 누가 더? It spread. 어찌? Quickly. And firefighters. Had to get to it fast. Had to get to it quickly. 어찌 퍼졌고, quickly 하게 퍼졌고, 어찌 get to 해야 됐었다, fast 하게 get to 했어야만 도착해야만 했었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다가 it은 여기에 it이 요걸 얘기하는 거지. 조금 여기다 뭐라고 쓰면 돼? The fire. 밑줄 쳐놨지, 여기에. 밑줄 친 it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묻는 거야. 그럼 두 번째 it은 get to it 할 때 it은 뭐예요? Firefighters had to get to the fire. 둘 다 똑같이 fire를 지칭하고 있죠. The fire spread quickly and firefighters had to get to the fire fast. 에? 전화 왔다고? 됐습니까? 자, 그래서 빨리 도착해야만 했는데 일이 순조롭지 않았다는 얘기가 나오죠. However. 그렇죠. 그래서 가볼까요? However. There were no roads. Were 했으니까 road의 복수형 속 써야 되겠지. R의 과거. There were no roads in the forest. So, fire trucks could not get to the fire. Could not get to the fire. However, there were no roads in the forest, so fire trucks could not get to the fire. 됐습니까? Because 꼭 쓰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라고? 여기에 so 빼고 because 넣어야 됩니다. 참. Because도 쓰고 so도 쓰면 그거는 틀린 문장입니다. 왜 틀린 문장이냐? 접속사가 몇 번 들어갔어? 두 번 들어갔어요. 됐습니까? 접속사란 지금 두 문장을 하나로 붙여주는 거죠. 그렇죠? 본드 몇 군데 칠해야 돼? 한 군데 칠해야지 두 개가 하나로 붙죠. 두 개를 하나로 붙이는데 본드 두 군데 붙이면 어떻게 돼? 엄마한테 혼나줘. 이 새끼야, 이거 가방 안에 본드 다 묻었잖아 이러면서. 알겠습니까? 그래서 두 문장 하나로 할 땐 접속사 몇 개만 써야 돼? 한 개. 학생들이 그래서 because도 있고 so도 있는 문장을 틀린 줄을 몰라요. because도 있고 so도 있으면 문장의 해석이 억수로 잘 되거든. 그렇죠? because도 있고 so도 있고 이러면 안 되는 이유. 근데 그거를 틀린지 모르는 이유. 예를 들어서 Because I was sick. Because I was sick, so I stayed home. 이거 뭐라고 해석하겠어, 중학생들이? 내가 아팠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집에 있었다. 틀린 데가 하나도 없어 보인단 말이야. 내가 아팠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집에 있었어.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잖아. 그렇잖아. 내가 아팠기 때문에 그래서 난 집에 있었어. 잘 하는 말이죠. 근데 틀렸다고. 본드를 몇 군데나 칠해가지고. 두 군데나 칠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I was sick, so I stayed home.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Because I was sick, I stayed home. 이렇게 하든지. 알겠습니까?
막 본드 막 여기저기 발라가지고 막 덕지덕지 하고 가방에 막 본드 다 묻어갖고 엄마한테 혼나지 마세요. 본드 칠은 몇 번? 한 번. 접속사는 몇 번? 한 번 쓰세요.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